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옆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는 요 화면이 좀 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3분 허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뉴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3분 허브리핑 또는 한정판을 통해서 시황이라든지 재료 브리핑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도 저희가 매거진 형태로 뭐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쪽 채널 입장하시고 원하시는 정보 있으면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폰으로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좀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것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컴투스를 좀 볼 건데요. 컴투스 다들 알고 계시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임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게임비라든지 아니면 위적 스튜디오, 그 다음에 컴투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컴투스 그룹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게임에 기반되어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회사보다도 먼저 NFT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블록체인 게임으로 나오는 게 골프스타라는 게임입니다. 일단은 뭐 자회사 글로벌 골프 모바일 게임이죠. 골프스타 지식재산권을 블록체인 게임으로 새롭게 출시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세계 67개국 애플 앱스토어 스포츠 게임 매출 1위의 이름을 올린 바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IP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가는 수수료 부분을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위지어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들은 이 P2E 이쪽 채널로 플랫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연동된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수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매출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C2X에 탑재해서 내년 하반기 글로벌에 출시한다.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P2E라는 건데요. 시장에서 최고의 스포츠 게임 타이틀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썸머 너즈워 클로니클이라든지 아니면 거상햄 징비록이라든지 12여종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신작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그래서 P2E 게임은 시장을 주도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너도 나도 다 P2E 쪽으로 진입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게임의 재미겠죠. 그 게임이 재미있어야지 유저들이 모일 거고 유저들이 많아야지 거기서 플레이하는 활동이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재화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수료들을 컴투스가 먹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 있는 게임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으로서의 그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투스가 그 메타버스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로 게임 사업의 변화 키인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컴투스를 우리가 알고 있죠.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NFT 활용 게임을 출시할 전망이고요. 기대작인 썸머너즈와 클로 니클이 P2E 시스템으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 니클이 개봉이 되려고 했었던 부분이 살짝 좀 연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P2E 시스템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 나와 있고요. 글로벌 메타버스 파트너십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콘텐츠라든지 게임 등 다양한 파트너사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컴투스는 컴투버스라는 뭐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터, 생활, 엔터테인먼트를 이루는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호라이즌 월드라고 해서 메타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죠. 거기서 출시하는 메타버스의 세상,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생활과 유사하게 구현된 가상세계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뭐 내년 2분기부터 컴투스 게임빌이 가성 오피스를 입점을 하고, 이후로는 파트너사들도 입점해서 생태계가 점차 확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신성장 동력을 잡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우리가 기다렸던 요 라인에 살짝 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좀 어설프게 떨어지다 보니까 살짝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접근을 못 하셨을 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일단 놔두고요.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돌아져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은 삼국지 리버스라는 이 게임이 P2E 게임이었는데, 이게 등급 보류 결정이 났죠. 그러면서 구시대적인 그 법률과 지금 시대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업군이 좀잘안 맞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이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업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쪽으로 진출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갈리는 시간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쫓아가기보다는 한번 정도는 조금 더 눌림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 갤럭시로 따로 구분해서 올려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놨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어떤 종목들이 해당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채널을 어떻게 입장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바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2021년 마지막 허브 산타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이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요것도 꼭 챙겨서 혜택은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